이곳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희망인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히 다 문자로 한 거. 아직 우리에게는 생소한 직업, 음악 점역사. 모니터를 빼곡하게 채운 점들과 악보 사이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슬로건을 두고 시각장애인의 전인적 복지를 추구하는 시각전문복지관,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점역사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음악점역사 정지혜입니다. 그럼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하는 일은 일반 음악 악보를 점자 악보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음악 점역이라고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음악 점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이며 점역이라는 말은 말이나 보통의 일반 글자를 점자로, 즉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고치는 것으로서 저는 음악에 관련된 모든 악보와 이론서 등을 점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음악점역 사업을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음악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점자를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고요. 2009년에 음악점역실로 출범하여서 운영해오다가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음악재활센터를 설립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악점역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악점역사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음악적 지식과 소양을 기본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하는 점역교정사 민간 자격증 시험인 음악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이때 음악점역사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앞서 국어점역사 자격증을 우선적으로 취득해야만 음악점역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음악점역사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음악점역사는 점자도서관 또는 시각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점역사가 상주하여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국내의 음악점역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약 90여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 실로암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음악 점역사는 25명이며 저희 복지관에서 양성되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음악 점역사 또한 약 25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음악 점역사는 그저 악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악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어려워서 못한 곡들 좀 도와주세요. 그럼 현재까지 어떤 곡들을 작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복지관에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음악을 여가로 즐기시는 분부터 해서 전문 음악 연주가까지 아주 폭넓은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요부터 해서 아주 어려운 막 파가니니나 프란츠 리스트나 프라디 쇼팽이나 이런 아주 어려운 악보도 점역을 했고 제작하는 점자의 종류도 아주 다양한 편입니다. 또 장르도 관현악, 건반음악, 타악, 뭐 국악까지도 현대음악까지도 점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제작한 악보는 수백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내 음악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트로트나 기타, 또 드럼과 같은 대중음악의 악보들도 많이 의뢰를 해서 점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곡의 점자 악보가 완성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점자 악보를 제작하는 과정은 총 5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점자 악보 제작 의뢰 신청 접수입니다. 점자 악보 제작 신청을 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직접 방문하여 의뢰하는 방법, 두 번째, 음악재활센터 점자악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화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보의 출판사나 악곡의 조성 등에 따라 음악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제작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의뢰하시는 이용자는 제작을 원하는 일반 악보를 점역사에게 제공을 해야 하시고 저희 점역사는 그 받은 일반 악보를 갖고 신청 접수를 해드립니다. 접수 시 제작 완료를 희망하는 날짜를 받아 그 날짜에 맞게 악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악 점역사들은 복잡한 오케스트라부터 트로트까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이 신청하는 다양한 악보들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음표나 빠르기를 그대로 옮기는 작업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악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떤 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점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용자가 도서 제작을 위하여서 지금 이 악보를 점자로 제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점자는 이 컴퓨터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 실롬에서 개발한 실로암 브레일이라는 점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 컴퓨터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점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라는 요게 검은 색깔 보이시죠? 이걸 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 상에서 누를 수 있어요. 키보드 상에서 이 리얼 키를 기준으로 한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리얼 키를 기준으로 옆으로 리얼이 1점, 그 옆에가 2점, 그 옆에가 3점. 그리고 또 한글 기준으로 키가 4점, 5점, 6점. 이렇게 총 6개의 키를 가지고 이렇게 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음악 점자인데요. 이 음악 점자는 그 기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개명부터 해서 모두 악상 기호는 다 정해진 기호에 따라서 저희가 점역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작업하시는 양은 얼마나 돼요? 악보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도서는 최상급 좀 어려운 도서예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진짜 한 8페이지 정도 제작을 합니다. 제작한 뒤에는 또 교정사와 교정을 보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작 과정은 좀 길게 걸리는 편입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많이 만드실 때는 보통 소요 시간은 얼마나 하나 만드시는데? 그것도 책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좀 어려운 도서일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좀 쉬운 도서 같은 경우는 검수까지 완료해서 한 2주 정도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많으면 한 7시간 정도도 앉아서 제작을 해요. 적으면 한 6시간? 거의 하루 6, 7시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그것도 좀 힘들겠어요, 나름? 조금 좀 허리가 아프거나 좀 계속 앉아서만 하니까 힘들기도 하죠. 눈도 좀 많이 피곤한 편이에요. 점이 작고 계속 악보를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눈도 좀 피곤하고 피로도가 있죠. 근데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서 빨리 제작을 해서 이용자들 빨리 드려야 또 연주를 하시고 또 하곡을 하시고 하니까 빨리 정확하게 좋은 악보를 빨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참고 하고 있습니다. 점역사가 점역 작업을 마치면 음악 교정사와 2인 1조를 이뤄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를 활용해 교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교정사가 소리 내어 읽으면 점역사는 악보를 보며 최종 확인을 거칩니다. 올림할 단박 찍기 점 4분 4 셀럽
8분 도, 2분 파, 네. 4분 10세, 25마디, 메저 포르테, 올림 할, 넷째 길, 점 4분 도, 슬러. 네, 대림 할, 넷째 길, 점 4분 도, 슬러, 8분 레슬러, 4분 도, 점 2분 락. 대림 할, 점 4분 도, 슬러, 8분 레슬러, 4분 도. 3분 락. 선생님, 이거는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아까 제가 제작하던 도서인데요. 이제 제작을 다 완료한 후에 교정사와 함께 교정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 그럼 지금 옆에 계신 분은 교정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아, 지금 교정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교정은 잘 되고 있어요. 아, 그럼 교정사로 혹시 일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저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 네. 저도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음악 점자를 배워서 교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정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당사자이기도 한데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음악 점역에 대해서. 음악을 전공하면서 예전에는 봤던 악보들을 못 보게 되니까 좀 답답함도 있었는데 점자 악보를 보니까 자세히 알 수 있고 정확도가 높아져서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필요로 할 때 악보를 딱 정확한 악보를 볼 수 있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겪어보니까 시각장애인 연주자분들이 점자 악보를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 음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점자 악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분이서 하고 계신 게 그 모든 일과 중에 모든 부분인 거네요? 네, 이거는 제작과 함께 아주 꼭 필요한 단계인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확한 악보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작 후에는 교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정 작업까지 마친 악보가 세상에 빛을 보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 이곳에서 이뤄지는데요. 완성된 악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음악 점역을 하실 때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점역사가 점역을 할 때 가장 신중을 기하는 부분은 바로 해석과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영어도 아니고 무슨 번역이 필요한가 하실 텐데요. 점역의 가장 기본은 일반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빠뜨림 없이 시각장애인도 읽을 수 있도록 점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은 악보를 볼 때 수직과 수평의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이는 반면 시각장애인은 한 손에 그 기기를 이용하여서 악보를 수평의 형태로 읽어나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 악보를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점역을 하면 자칫 악보를 읽기에 매우 불편한 악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이 읽기 편하도록 악보상에 그대로 정보는 기입을 하되 실제로 연주하는 손과 방법을 연구하고 또 악보를 해석해서 조금 더 박자 계산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실제 연주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손의 움직임이 되도록 점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점역사의 악보 해석과 번역법입니다. 그럼 만들어진 점자 악보를 접한 시각장애인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점자 악보가 완성되었다라고 안내 전화를 드리고 택배로 받으시거나 또는 직접 내방하여서 받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이메일로 파일 보급을 받으시는 이용자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완성되었다고 전화 안내를 드릴 때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너무 감사해하시고 악보를 빨리 받아보고 싶다 너무너무 설레어하시기도 하세요. 또 음악 실기 시험이나 또 무대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이 점자 악보를 받으면서 어디서 악보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서 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고마워들 하십니다. 이때 음악 점역팀을 찾은 한 이용자.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김지선 씨인데요.
올해 해외의 한 음대에 입학한 지선 씨는 음악 정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꿈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네. 보느라 고생했어. 이렇게 인사했어. 내려놓고. 네. 어, 너무 춥지? 아,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추워요? 그치, 학교로 되게 추운 날이 왔다. 아, 학교하고 왔구나. 근데 오늘 이거 우리 학교. 아, 그랬어? 알았어. 아, 약고. 아, 우리 잘하고. 근데 어떤 생각하고 느낌이. 아, 진짜? 호텔을 가야지. 이번 이거 하면 또 연주가 있어? 이거 제작해서 많이 걸리고 오타가 있을 정도 인데 하나도 없어. 됐어.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이 학생은 지선이, 김지선이라는 학생인데요. 저희 기관에 자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바이올리스트예요. 또 맨하탄 의뢰에도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점자고 자주 이용하는 학생이십니다. 오늘도 악보 의뢰 때문에 저희 기관에 오셨어요. 그럼 의뢰한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여러 곡을 해가는데 이번에 가져온 곡은 피아노 트리오를 가져왔어요. 제작 연주가 있다 해서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의뢰를 맡기러 오실 때 당사자분께서 이렇게 직접 오시기도 하시나 봐요? 네. 지선이는 주로 직접 오는 편이고 이용자마다 좀 달라요.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또 친하면 직접 와서 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뵙고 또 근황도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알고 지내신 지는 좀 오래 되셨나요? 우리가 한 횟수로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5년? 벌써. 지선 양은 여기 오면서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이제는 여기가 너무 정겨워요. 아, 네.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셨나 보네요? 네. 처음에는 조금 이제 길 찾고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요즘은 그냥 학교 가는 것처럼 되게 정겨워요. 고향. 학교, 예전 학교 다니는 거죠. 뭐 음악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네. 여기 의뢰를 많이 맡기시나 봐요? 네, 여기 의뢰도 많이 맡기고 올 일은 되게 많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는데 이거 후배들도 보고 자, 지선아, 이제 악보 이야 가져온 거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전화하고 이야기하러 들어가보자. 지선아, 오늘 이거 악보 가져온 것 중에 곡이 되게 많은데 어떤 거 할 거야? Amazing Grace. Amazing Grace. 3번이네? 네. 13초. 이 악보구나. Amazing Grace. 선생님, 악보 한번 볼게. 네. 점자 악보를 제작하기 전 의뢰자가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 과정입니다. 책 정보가 또 적혀져 있거든? 네. 그런 거 다 기입해줄까? 일단 텍스트로 돼 있어. 책 정보요? 프리페이스도 좀 있고. 보니까 첼로가 먼저 시작이 된다. 그리고 네 단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다음에 뒤 조성이 바뀌거든. 이거 지금 G 메이저에서 A 플랫 메이저로 플랫 네 개로 가나가거든. 플랫 네 개 맞아. 우선 여기 보면은 이게 조금 기호들이 상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지금처럼 이제 악보를 가지고 온 악보를 같이 펴서 보면서 이 악보의 난이도가 얼마큼인지 또 전체적으로 제작할 양이 얼마큼인지를 좀 가늠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보에 이렇게 좀 수기로 기록된 부분도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보면서 그러니까 이용자가 임의로 작성해 둔 부분이죠. 그런 부분 작성을 점자로 해 드릴지 말지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다 따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트 보인 경우에 바이올린, 지금 이 지선이도 바이올린 악보가 필요해서 온 건데 피아노 악보까지 필요한 거냐 이런 것도 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점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좀 상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좀 악보를 좀 양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다 간혹 계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작 기한이라는 게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용자들 것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막 몇 달씩 매달려서 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타협이 좀 들어가야 되고 제작 기한이라든지 또 제작 양 이런 거를 조금 정말 필요한 악보 이 많은 곡 중에 정말 다 필요하시냐 아니면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을 알려달라. 그래서 먼저 우선 제작할 것을 받고 또 제작 기한도 그에 맞춰서 좀 조절하고 그런 타협이 조금 꼭 필요한 작업인데 좀 힘들기도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러 오셨는데 뭐 만족하신 것 같으세요? 잘 지내? 네, 되게 잘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또 아무래도 얘기를 이렇게 뭐 해주 뭐 빼주시고 뭐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반영도 잘 해주셔가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보통 그 시각장애인분들이 음악 하시면은 들어서 이제 외우는 악보를 외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굳이 점자 악보를 의뢰를 한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들어서만 하면 한 60%밖에 못 습득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박자나 이런 게 들어서만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다이나믹이나 뭐 이렇게 나타낸 말 뭐 노래하듯이 해라 아니면 조금 슬프게 해라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들어서만 해서는 이게 잘 안전되는 부분도 있어서 악보를 정확히 보면서 여기가 뭐 4분의 4박인데 약간 이게 들어서 하면은 좀 조금 노래하듯이 한다 그러면 박자를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원래 느린 건가? 근데 악보를 보면 그게 아닌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작곡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박자로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려면 무조건 악보를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듣는 거랑 악보를 보는 거랑 또 악보를 만져보는 거랑 다르겠네요. 네. 지선아, 지금 상담은 다 끝났고 저번에 네가 의뢰했던 악보, 타이틀 명상곡 다 제작 완료돼가지고 출력해 왔거든? 한번 만져볼래? 드디어 왔단다. 잘 된 것 같지? 요거 한번 잘 됐나 검수도 할 겸 너 선생님하고 연주하러 한번 가서 맞춰보자. 네. 그래. 보통 이렇게 음악을 맞춰보는 경우가 있나요? 네. 뭐 일단 이 의뢰를 하러 왔는데 이전 악보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은 출력이 됐으면 그냥 바로 보급을 해서 드리는데요. 이렇게 조금 검수하는 과정에서 또 실제로 연주자가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좀 검수를 해보는 편이에요. 연주도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맞춰보기도 하고. 아, 그럼 선생님도 직접 연주를 하시면서 맞춰보시는 편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또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서 같이 저 제작했으니까 같이 연주하면서 검수도 하고 있습니다. 연습실로 자리를 옮겨 완성된 점자 악보를 한자 한자 확인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해보는 지선 씨. 과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까요? 5단 있는 거 보면 릴리지오스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는 거. 맞아. 네. 막 지금 이 작업이 그 완성된 점자 악보를 맞춰보는 작업인 건가요? 네, 맞아요. 지금 이용자가 의뢰했던 악보가 다 제작이 됐었고 이 악보를 갖고 제대로 이제 제작이 다 됐는지 또 검사를 한번 하면서 직접 악보 연주를 해보려고 연습실에 왔습니다. 그럼 그 당사자분은 그 점자 악보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단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이걸 촉지를 했잖아요. 악보를 다 읽은 다음에 이것을 머릿속으로 외우셔야 돼요.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거겠죠. 한율씩 다 듣고 천율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 숙지하고 암기하신 후에 이제 연주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럼 점자를 외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완성된 음악 점자를 지금 공연하셨는데 잘 된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지금 연주가 이제 악상이 되게 표현이 많아요. 이거대로 점역을 잘 됐고, 연주도 이렇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연주를 보면 이제 악보가 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악상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역을 잘 했고 연주도 잘 해주었습니다. 지금 지선 양이 지금 예전에 의뢰하신 곡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춰보셨잖아요. 지금 맞춰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아, 되게 몇 번 해봤던 건데 또 이렇게 호흡 맞추니까 또 되게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이랄까? 되게 좋아요. 그럼 앞으로 음악 점역사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은 자기 표현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성을 회복함으로써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음악의 사회적 특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각장애인도 이 음악의 특성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문화적 사회생활을 도와 그들을 사회 밖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하고 양질의 점자 악보를 빠르게 제작하여서 시각장애인의 음악 활동을 돕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음악 교육 수업을 함으로써 음악적 능력과 재능을 이끌어내고 정서적 재활과 전문 연주자 활동을 통한 경제적 자립까지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게 있어서 음악 점자란 드림, 즉 꿈입니다. 음악 점자는 제게 음악을 통한 직업의 꿈을 주었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악 점자를 통한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고 더 나아가 음악 점자를 읽고 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통해 다른 이에게 희망의 꿈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음악 점자는 꿈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